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을. 아, 이거 지른다. 야, 대박이야. 살려요? 네. 네. 왜 이렇게 낯이 익은가 했더니. 뵀던 분이더라고요, 홍길팀에서.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은 전교생이 다 따뜻따뜻해가지고. 되게 조용히 살았었는데 전 전생에 피카츄 존나를 방금 전에 찌릿했거든요. 아니 옆에 좌총님 500호잖아요. 저는 건강해야 할 것 같은데. 비꼬지 마세요. 인기가 조금 많아서 사투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서운하다고 생각. 왜 내 안 뽑았는데? 너 서운하다.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어떻게 하나? 아직 이따가 하겠습니다. 또 타락하려고? 생일 있다 부른 게 칭찬이 좀 들은 것 같고. 안 좋았던 거는 턱걸이남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같이 턱걸이 해야 된다. 저는 그 이번님 하실 때 나왔던 팝송 부르신 남성. 그 캘리포니아 골. 그 3번 분이랑 같이 나왔던 1번 분 See You Again 부르신 분. No. 우승자라서 아. 오늘 패자 발전이에요. 본인 패자예요. 이제 제가 감히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지 못해서 오늘 좀 욕심이 나서 그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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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통계팅 좀 봤나요? 네 봤어요. 날마날마기 유튜브 맨 처음에 들어가면 추천 그거 있잖아요. 항상 뜨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좀 그럴까봐 안 봤어요. 그거 섭외 받고 나서 네. 추천을 할까봐 네. 오늘부터는 반말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민인 게 나하고 반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아 반말을 반말해? 시작할까요? 시작해. 요즘 뜨고 있는 게 악어상이라고 하더라고. 이재우 배우님. 나는 이상형이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어. 외적으로는 그렇게 진짜 못생기지 않은 건 아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외모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렇다고 외모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공룡상을 좋아해. 공룡이나 악어의 차이는? 역대급이라고 들었는데 이 중에 악어가 있길 바래. 우린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그리다 생각지도 않게 꿈꿔왔던 네가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해. 캄캄한 이 밤 달이 밝지 않은 밤 그대가 비춰준다면 비춰준다면 외로운 이 밤 조금도 즐겁지 않은 밤 나를 비춰줬으면 좋겠어. 순하게 좋은 목소리. 순하다. 생김새는 착하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 친데레인데 좀 성격 그렇게 많이는 좋지 않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늘 고백하는 그 남자를 보고 난 네가 생각나서 눈물을 참다. 많은 걸 겪어왔고 많은 걸 감당했던 나이인 것 같아. 방금 헤어짐을 당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앞머리가 일단 덮여져 있을 것 같아. 그 머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을 것 같아. 눈매가 일단 올라가 있을 것 같고 입이 처져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가져왔어요? 맞아? 어?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것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귀여워. 내가 그냥 설레는 귀여워, 분위기로 막 아, 파이팅 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하는 거 들었는데 사투리 맞지? 어. 어. 근데 노래 부를 때 사투리 안 했어요. 노래 부를 때 사투리 안 했어요. 소리 없이 울먹이던 그대 그만하자는 그 말 다 거짓 다시 와줘요 내 품에 머물던 그대 온기는 맞는데 그댈 사랑한 만큼 하루하루 겨우 버텨봐도 너무 아파 매일 그대 생각에 살아요. 대박! 감미롭고 약간 댄디하게 생겼을 것 같아. 슬래퍼 안 신고 구두 신고 다니고 가사를 진짜 말하는 것처럼 걱정된다 했는데 날 진짜 걱정해준 것 같아. 걱정돼요. 원래 성격은 되게 조용할 것 같아. 조용하니? 아니. 자, 로봇 집 갈까요? 짬이 안 돼. 고민돼. 하나, 둘, 셋. 4번. 4번. 리듬을 좀 잘 타고 그냥 잘 놀고 싶기도 하고 귀여운 매력이 너무 좋았어. 조용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 했잖아. 근데 난 안 조용한 사람을 좋아해. 아, 좀 논리적이었어? 어, 너 말 잘한다. 기분 좋아. 뛰었으면 스페이스 받는 거야. 남자들 손아 키가 177 이상이다 저거. 애매한데 반올림하기 없기. 저 신발 신으면 178인데요 네 축하해요. 목소리가 좋아. 노아 난 원래 아무것도 경험을 안 해본 남자를 좋아해. 아니 뭔 소리야. 여기 너무 좋아해요. 여자친구가 청순하게 입는 게 좋다. 이런 아, 근데 여기서 저 지금 저승사자 같단 말이에요. 삼겹살을 먹으러 갈 때 김치를 같이 안 굽는다 접어. 왜 그게 중요하지? 집게에다가 고춧가루 좀 먹잖아. 나는 2번이 좋다 접어. 없습니까? 눈이 안 좋네. 사람은 눈을 마주쳐 봐야지. 얼굴 안 봤잖아. 그냥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 난 진짜 얘를 진짜 얘를 접어. 접으라고. 첫 데이트 때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다. 헬스를 다니고 있다. 이성을 볼 때 성형에도 상관이 없다. 접어. 성형한 줄 모르고 만났는데 성형한 걸 알게 되겠어. 어때? 그거는 이제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일단 속이고 보자고. 무쌍이나 속쌍이다. 어, 다 접었어요. 공동 팬이 가야 돼. 10cm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원픽인지 몰라요. 그녀를 위해서 불러줄게요. 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1라운드 때 노래보다 이 노래가 더 잘 어울려요. 네, 저는 사실이에요. 저는 임재현 거 하겠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우연처럼 너를 만나면 웃으며 인사할게. 너는 내 맘 모르니까. 아,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웃으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박수. 저 허각이요. 그대는 내 사랑 그...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미칠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헬로 와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좀 잘하네 와 잘한다고 다정도 하는 노래 해야 되겠네 네 사랑을 따라하고 흉내내도 안 되는 것처럼 목이 부서져라 이 노래를 불러도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오 잘한다 잘한다 반했잖아 고마워 나는 하은이야 갓 처녀 있게 딱 부르면은 멋있으니까 저는 허각 거 부르고 싶었어요 나는 10cm 10cm님을 좋아해 옛날부터 예상이라는 노래 많이 좋아했었어 나도 좋아해 날 좋아한다 방금 목소리 진짜 10cm 아 그럼 나랑 취향이 비슷하네 사귈래? 나는 허각이야 가본남의 허각 또 어땠어? 지금 두 명이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도 고민돼요 둘 중에 한 명 떨려 하나 둘 셋 4번 4번 걷기만 걷게 해줄게 맨 처음에 노래를 부른 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처음부터 마음 안 바뀌고 부른 게 기분이 좋네요 뒤에서 말하는 게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노래는 노래는 네 허각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셨어요 성병호 하는데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적으셨어요 청순 그것도 안 적으신 유일하신 4번이에요 청순하게 입는 게 좋다 딱 들어맞아가지고 엄청 신기해요 널 처음 본 순간 잘생겼다 봤어요. 동동개비. 어. 예, 착하게 생기셨어요. 오, 인정, 인정, 인정. 진짜 안 뽑혀서 좀 서운한데요. 어. 서운하다는 말을 부산말로 하겠대요. 어. 몰래 한 건데 막 좀 서운한데요. 봐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키도 커. 아, 너무 가까운데. 키 몇이에요? 저 83. 형. 괜찮다. 아, 후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냥 갑시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봤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자분은 누구시나요? 네? 뷰티 유튜버입니다. 오! 어, 근데 아세요? 아니, 그냥 화장법 보고. 아, 네. 저 나 키가 크신데. 약간 제가 미안. 아, 아니요. 진짜 더 작살이. 19살이죠? 네, 19살. 나이. 아, 저. 뭐 좋아하시는 음식? 저 떡볶이 저. 사드릴까요? 아, 네, 좋아요. 갈까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